저한테 이제 처음에 실러부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실러부스를 보니까 제가 강의해야 될 부분을 한번 책을 이렇게 봤더니 한 챕터 중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처음이다. 그래도 어디 챕터를 좀 잘라서 줄 텐데 어떻게 이 중간을 잘라서 줄까? 이게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독서 모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책을 읽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보다도 일단은 보네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같이 이해하는데 집중하는 시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저 나름대로 그냥 제가 맡은 부분에서의 보네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뭐 그런 신학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신학적 내용들을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두 가지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아마존 책을 이렇게 들추다가 볼프강 후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후버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유명한 윤리학 교수였고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베를린으로 가서 그 비숍이죠. 우리말로 하면 하여튼 그 최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그 유명한 학자예요.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후버가 굉장히 대표적인 보네포 해석가예요. 그분을 만약에 보네포를 윤리적으로 연구하려면 반드시 봐야 할 유명한 학자가 볼프강 후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도 여러 권의 책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우연히 봤는데 새로운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Was ist gute Theologie? 그런 말입니다. Was 무엇이냐? Gute Theologie. 좋은 신학이란 무엇이냐?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좋은 신학이란 무엇이냐? 야, 독일 신학에서 이런 제목을 갖고도 책을 쓰나? 그것도 무슨 보수교단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최고의 그 학자요, 또 교회 지도자인 후버가 이런 책을 냈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좋은 신학, 구테 테올로기. 그럼 뒤집으면 나쁜 신학도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좋은 신학이 있다면 나쁜 신학도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생겨서 그 책을 구입해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저서는 아니었고요. 여러 독일의 아주 중견 학자들의 글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좋은 신학이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교수들의 어떤 글들을 쭉 모았습니다. 근데 그 서론에서 후보가 그렇게 썼어요. 여기는 우리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 그 고민은 뭐냐면 왜 독일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독일 교회는 루터를 말하자면 탄생시킨 어쩌면 개혁교회의 어떤 뿌리고 근원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까지 말하자면 바닥으로 내려왔을까? 교회가 이렇게 된 지경에는 신학자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말하자면 사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너희들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고 사람들 향해서 뭐 성도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올바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꿋대 테올로기, 좋은 신학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자성이 그 서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또는 여행을 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뭐 김지진 교수님도 오신 지 오래됐지만 저도 한 거의 이제 20년 독일에서 돌아온 지 20년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독일이 말하자면 통일되는 과정 속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독에서는 개신교회가 말하자면 통일을 여는 어떤 견인체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노력이 결국 통일의 문을 열었다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동서독을 독일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통일에 대한 준비들을 그들이 신앙 가운데 했던 것을 보면서 교회가 지난 20, 30년 동안 독일 사회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실제적으로 제가 83년도에 독일에 갔으니까 실제로 그 과정을 사실 눈으로 봤습니다. 83년도에 갔다가 제가 95년도에 아마 1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을 그대로 보면서 야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약 20년 후에 통일이 된 다음에 독일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던 이 동독, 구동독의 어떤 그 교육이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전통을 이어가는데 방해물이 되었다.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끝없이 막시스적인 어떤 반종교적인 교육을 해온 동독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이념이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별 중요성을 갖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독일은 매해 우리도 통계청에서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뢰도 조사를 하냐면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신뢰할 만한 말하자면 사람이 누구냐 또는 단체가 누구냐 이렇게 매년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검사를 보니까 조사를 보니까 몇 년 동안 1등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어딜 것 같습니까? 예상하지 않았게 매년 1등을 하고 매년 국민들로부터 8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폴리자예요. 경찰이에요. 경찰이 1등이에요. 야, 이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아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한두 해 경찰이 1, 2등 했다면 뭐 이해가 되는데 끊임없이 80%, 80%, 83%까지 갑니다. 그런데 2등은 자영업자들입니다. 76%,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 76%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빵집을 하거나 뭐 음식점을 하거나 또는 무슨 뭐 잡화점을 하거나 이런 사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슈퍼에 안 가더라도 오히려 거기 있는 제품보다는 자기 동네에 있는 조그만 슈퍼에 갖다 놓은 물건이 훨씬 믿을만하고 안전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가 독일 국민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의사고 뭐 변호사고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의 순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교회죠. 당연히 교회가 궁금하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봤던 통계표에 개신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드릭 교회는 있더라고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찰이 80%입니다. 자영업자가 76%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74%예요. 제가 본 2000년도 통계였던 것 같아요. 아, 저기, 잠깐만요. 2010년도 통계였습니다. 카톨릭 교회 18%. 왜 충격적입니다. 아니 좀 그래도 좀 봐주지 어떻게 18%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개신교는 안 나와 있지만 개신교는 이것보다 좀 나을 겁니다. 30-40% 많으면 50%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카톨릭 교회가 이와 같은 18%가는 말도 안 되는 그 표를 받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카톨릭 교회가 셀로바트 결혼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그 사제들이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카톨릭 교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절대 치리하지 않고 쉬쉬하고 문을 닫았어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제 제도를 이걸 없애지 않고서는 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덮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덮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뭐 거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는 굉장히 감동했죠. 저도 굉장히 교황을 보고 감동했는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굉장히 비민주적입니다. 인권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우리로 말하면 삼각형의 절대 권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비숍이 있고 카르디날 그 추기경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아주 밑에 있는 수녀들은 절대로 말하자면 신부들을 눈뜨고 얼굴을 들고 볼 수 없는 봐서는 안 되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되는 그런 순종적인 그런 구조 속에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뭐 그래야 많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비민주적이며 아주 억압적인 구조가 무서운 이건 뭐 무서운 구조예요. 그 구조가 가톨릭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법 가톨릭 교회는 법적 공동체잖아요. 법으로 꽉 교회법으로 꽉 묶고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법이 있지만 우리 있으나 마나한데 가톨릭은 뭐 교회법으로 딱 묶어서 교회법 안에 뭐 사제들이고 평신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세하게 절대 피임도 못 딱 전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법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교회로 간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가 엄청난 그와 같은 비민주적인 구조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과 말하자면 보통 많지 않은 그런 억압적이며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 그 결과가 결국은 교회가 18%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국민으로부터의 평가를 받는 결과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바시스티 꾸테 테올로기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좋은 신학이냐라고 하는 그 신학 속에는 물론 거긴 카톨릭 신학자가 들어있지 않지만 개신교회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삶이 완전히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민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윤리학자니까 다음에 뭐 윤리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겠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태제라 할지라도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주장이 말하자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가치 기준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어떤 가치 기준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아무도 안 산다면 그 무슨 가치가 있겠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강제성을 가진 어떤 제도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말하자면 실천적인 어떤 요청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후보가 편집한 이 책에 그 빈 대학의 퀘리트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퀘리트너. 우리 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도 약 발티안 쪽 사람입니다만은 퀘리트너가 글을 썼어요. 여러 학자들, 루터 신학자들이 글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루터 신학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퀘리트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신학이란 뭐냐? 칼 바르트를 인용을 하면서 칼 바르트가 마지막 강연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독일말로 에팡겔리움 게메스. 에팡겔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게메스가 거기에 맞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팡겔리움 게메스 복음에 합당한 신학이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바르트 말을 인용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신학 그것이 꾸테 테올로기 좋은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여전히 추상적이죠.
복음에 합당한 신학이란 과연 뭐냐? 그것은 발퇴한적인 사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신학인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신학의 어떤 그 말하자면 연구하는 주체들은 인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신학이 되어야 하는데 독일 신학이 어떤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 되었고 바로 그와 같은 신학은 결코 신학의 몰락뿐만 아니라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이고 분이지만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옳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약간 좀 분노가 치밀었어요. 도대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건가?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저한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래 에판기룸 게메스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 좋아. 나도 그거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실제로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신학, 뭐 그래서 모든 신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또 윤리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김재진 교수님이랑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고 김재진 교수님도 저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실 텐데 뭐 괜찮아요. 후배들은 야단 말도 되니까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 듣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윤리학의 주체도 하나님, 왜 발퇴한들은 그렇게 윤리학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규범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규범을 주신 하나님이 윤리의 주체인 겁니다. 그러나 제 입장이나 또 약간 루터 신학자들의 입장은 달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규범을 주셔도 그것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인간이야. 내가 거절하면 끝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규범을 주어도 결코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는 것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정말 움직여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움직여야 될 사람은 또 활동해야 될 사람은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의 주체는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제를 말하자면 여러 신학의 입장에 따라서 전개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장황한 서론을 말씀드리는가 말씀을 드리면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를 읽으면서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보네포의 글이 참 훌륭하다 생각이 들고 말하자면 마치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재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성서 주석이에요. 여기 힘이 있는 것이죠. 보네포 신학의 힘은 성서적인 어떤 그 주석, 성서적인 근거,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보네포가 이 책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것이다. 이건 뭐 대단한 발언이에요. 아멘이죠. 거기에 뭐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이 땅에 믿는 자가 있느냐. 거꾸로 뒤집어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나는 순종하고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일까 하는 그런 어떤 그 분노? 그런 어떤 인간의 못된 그런 반항? 이게 제 마음속에 막 뒤끓으면서 보네포, 그럼 당신같이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으란 말이야? 히틀러 하에 살았던 당신의 삶과 지금 21세기 한국을 사는 나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지? 가난하게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지?
솔직히 실존적인 고민이 생겼어요. 솔직히 실존적인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본회복까지 살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요할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그와 같은 삶을 살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족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 설교도 아니고 빠른 본회포의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좀 솔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신학을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실은 다른 분들은 와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하자면 본회포를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많은 학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그 신뢰와 믿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가 깨졌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해도 믿지 않고요. 정치인들이 얘기해도 믿지 않고요. 학교의 교수가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신뢰가 깨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뢰가 깨어졌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를 말하자면 회복하는 길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우리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오히려 의심의 시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너무 소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프린트물 한번 읽으면서 그냥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10장과 그리스도의 모험 부분이 저의 그 강의 부분인데 그 소론적인 부분 읽으면서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현대는 길을 잃은 시대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미래를 말하기 두려울 정도로 일상은 혼란스럽다.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인 피코 델로 미란돌라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생각난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머물 곳이란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곳으로나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당장 비행기를 타면 독일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지만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인간의 목적지는 아니다. 말하자면 정말 인간이 어디에 미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미란돌라는 뭐 우리에게 소개가 많이 안 됐지만 이 사람 책 번역된 게 하나 있어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연설, 뭐 그런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이라는 책이 번역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보면 1463년에서 1494년 아주 오래된 중세 말기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아주 일찍부터 중세 시대에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개인적인 가치에 대해서 글을 쓴 아주 그 특별한 그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인용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현대를 위기의 시대요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대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학자들 간의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요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인 것입니다. 몰트만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 아우슈비츠에 해방돼 7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고 아우슈비츠에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한 보셨을 겁니다. 감동적이고 굉장히 전율이 일어요. 정말 전율이 일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독일의 체디에프나 에아르데나 공영방송이 우리가 보면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공영방송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인터넷 다 누르면
그냥 떱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전 우리나라 방송을 안 봐서 모르지만 KBS나 SBS나 뭐 MBC는 연속극을 떠보려고 그러면 돈을 내거나 아마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들어가서 그 뉴스를 바로 몇 시간 바로는 안 해주지만 한두 시간 이후에 바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연속극 무슨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스포츠는 볼 수 없어요. 그건 아마 스포츠는 돈을 뭐 특별히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스포츠만 못 보고 웬만한 것은 다 볼 수 있고 뭐 시간에 따라서 뭐 나이가 몇 세 이상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건 있지만 공영방송이 그대로 다 떠 있어요. 요즘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에아르데나 체대프나 뭐 메데아르나 독일 방송을 보시면 그 아우슈비츠 70주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아우슈비츠에서 고난받았던 유대인들의 모습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죠? 인간의 잔인성이라고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굉장히 놀라운 뭐 제가 그 얘기하러 온 건 아니니까 어쨌든 물투마는 우리 시대를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대다. 왜 그렇게 보죠? 아우슈비츠는 뭘 증명했죠? 하나님 죽었다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아우슈비츠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몰트만의 기본적인 신학적 태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시대. 뭐 이제 보네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신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대에 신학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신학은 이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거기로부터 나오지 않는 신학은 다 거짓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학은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이어야 되고 그 아우슈비츠를 뭐로 해석했죠? 바로 십자가의 신학으로 해석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 속에서 아우슈비츠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말하자면 미래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의 근거에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신학, 비판 신학이에요. 말하자면 사회학적으로 보더라도 몰토만의 신학에서는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하버마스라든가 그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 그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독일 신학이 다 그런가? 독일 가기 전에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편에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몽 이후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몽 이후의 시대다. 말하자면 오늘 사람들은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뭘 깨어나야?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말하자면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우리는 아우슈비츠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에서는 과거를 말하자면 탓하고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부정적인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 깨어나서 말하자면 계몽이 되어서 아주 그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는 야 이것은 죄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과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가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대한 그와 같은 슬픔과 아픔에 매여 있지 말고 그거로부터 과감히 뚫고 나와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향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신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이게 유명한 학자가 렌트로프예요. 렌트로프는 이제 우리의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렌트로프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제자를 양산했어요. 이게 지금은 루터 신학자지만 렌트로프 학파가 전 독일의 모든 윤리학 자리를 꽉 메우고 있는 완전히 렌트로프 전성시대가 되었어요. 와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길렀는데 다 자기 중요한 대학에 괴팅겐 뭐 다 제자로 집어넣어놔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렌트로프입니다. 그러니까 렌트로프는 시대를 몰트만이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글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의 시대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계몽 이후의 시대일까요? 아마 두 가지 말이 다 맞을 겁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계몽 이후의 시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현재적으로 선취하고 경험하고 또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진학적으로 내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좀 읽어보면 현대사회 안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관점 모두 오늘의 주제와도 부합합니다.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네퍼는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제자직을 책임이라는 개념을 대신 개념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직이란 뭐냐? 윤리적으로 말하면 책임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성숙한 인간의 응답을 연결해주는 실수는 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책임이다. 그 말은 책임이다. 그리스도교적인 책임이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과제요 숙제로 인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숙제다. 그 말이죠. 우리 삶이 숙제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우리의 삶을 숙제로 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숙제를 주셔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보네퍼 말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아픔 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그래야 되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욕하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이란 나의 삶이라고 하는 숙제를 좀 더 정답에 가까운 어떤 그 대답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고 뭐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무언가 나누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의 삭제로 주셨기 때문에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숙제의 그 해답에 가까운 100% 해답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히틀러에 저항할 수 있었던 보네퍼의 결단도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임의 신학을 복음서, 특별히 산상설교와 바울서신 십자가의 신학의 근거에서 풀이해 나갔는데, 오늘 주어진 범위, 저에게 주어진 게 이제 마태복음 9장과 10장과 그리스도 모음 부분인데, 그 범위 안에서 제자직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2절, 여기는 뭐 전부 제 과제는 아닌데, 뭐 어차피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 지난주에 어떻게 강의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마다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된 건 아니거든. 전혀 만나본 일이 없어서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셨으면 다시 복습하는 내용이면 더 좋겠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냥 제가 다운받아서 그대로 여기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제가 요약한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리고 참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복사를 하나 우연히 본 건 아니고 찾아보았어요. 그 아우슈비츠 70주년 해방 10주년 기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지금 독일의 대통령이 가우크라는 사람 아시죠? 가우크가 독일의 대통령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예요. 원래 동독에서 목사였던 사람인데 지금 소독의 대통령이 되었죠. 재미있는 것은 저번에 대통령 선거 때 아까 말한 후보였어요. 후보도 한 3등 정도 했어요. 다음도 이 가오크 다음 사람도 아마 목사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나라죠. 목사가 대통령 되는 나라. 참 좋은 나라 같아요. 근데 대단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목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한마디가 결국
말하면 독일 정치, 유럽 정치, 세계 정치에 얼마나 파급이 큰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아우슈비츠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도 그 유명한 발언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Es gibt keine deutsche Identität ohne Auschwitz.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우슈비츠 없이 독일의 아이덴티티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정체성. 독일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딱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절대 아우슈비츠는 없다든가. 지금 독일에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독일 보니까 독일 가면 뭐 독일 사람들이 다 자기 과거를 반성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소수예요, 소수. 그러나 고마운 것은 소수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독일을 끌어가는 거예요. 폐기다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보셨어요? 폐기다라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 독일에서 외국인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슬람 나가라고 소리치는 폐기다라는 큰 단체가 있어요.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놓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면 심정적으로 보면 독일의 많은 국민이 거기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나가주기를 바라고 자기네끼리 살기를 바라는 유대인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 못된 벌은 독일 사람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유색인종이지만 백인들의 그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은 뼈 깊이 박혀 있어요. 그건 아무리 자기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자기 피부 색깔과 같은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한마디와 어떤 사회에 대한 방향 지시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이제까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교회였어요. 정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요, 덮고요, 보호하고요, 막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을 교회 아질이라고 해서요. 교회에다가 말하자면 망명할 수 있도록 교회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나가라고 쫓아내는 사람들을 교회가 보호하고 안고 있었던 그걸 교회가 했어요. 놀라운 그런 역사가 교회에 있는데 사실 그런 전통 속에 가우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우크한 얘기 아우슈비츠 없이는 독일의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독일의 역사와 정치와 현실과 모든 삶에서 우리는 꼭 아우슈비츠를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딱 나와서 한마디로 이 국회에서 한 이야기는 모든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그냥 할 때 이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참 이런 것들이 독일 사회의 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마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Die moralische Pflicht, 오늘 독일어만 하여 죄송합니다. Er fühlt sich nicht nur im Erinnern. Moralische Pflicht, 도덕적인 의무. 우리가 그 당시 에린너는, 과거를 에린너는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Tragen Verantwortung dafür, welchen Weg unser Land gehen wird. Tragen Antwort,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 무슨 책임? 벨시에 백 운저란트 겐비엇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야 된다. 그 방향 제시는 뭐죠? 맞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요. 인간을 사랑하고요. 말하자면 약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독일 정치의 과제다. 참 멋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고 어떻게 들으면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눈물이 나는 그리고 참 고마운, 참 고마운.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한마디가 독일 정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가 세계 정치에 다른 정치인들에게 말하자면 주는 영향력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고맙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독일 사회가 이러느냐 이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살아보세요. 외국 사람 미워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지도자들의 말하자면 밝은 정신이 독일 사회를 말하자면 좀 더 긍정적인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우리도 좋은 점은 배우고 잘못된 점은 버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부터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시고 그 보네포의 해설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는 높은 지식과 교훈의 전달자가 아니라 병들고 약한 자들을 연민과 사랑으로 돌보기 위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의 눈에 이들은 가난한 자들은 주술 기다리는 들판의 곡식과 같이 비쳤다. 예수는 제 아들을 주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신학적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적인 리더십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230쪽에 그 마지막 페라프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예수의 마지막 임무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였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이리에 맞서 싸운다. 선한 목자는 도망가지 않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모두 알고 양을 사랑한다. 그는 양의 필요와 약점을 안다. 그는 상처를 입은 양을 고쳐주고 목마른 양에게 물을 먹이며 쓰러지는 양을 일으켜 세운다. 그는 양떼를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자상하게 돌본다. 그는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는 잃은 양을 찾아 무리에게로 데려온다. 그러나 악한 목자들은 폭력으로 양을 다스리고 자신의 양떼를 잊어버리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예수는 선한 목자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보네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바로 이것이 21세기 교회의 리더십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모험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도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명의 통역자를 자신의 사도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속이는 데 능한 악마들의 권능을 제어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 아들이 받은 권능은 악의 권능 안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권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라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제 아들의 눈에 비친 예수의 명령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으로만 가라는 것일까? 예수가 쇼비니스트인가? 만약 애국적인 국가주의자인가? 뭐 그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네포는 예수의 명령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첫째, 제자의 직무는 자신이 받은 직무에 충실한 것이다. 제자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든 간에 제자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둘째로 예수의 명령은 하나님의 길과 지혜를 깨닫게 한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결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순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네퍼가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면서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권능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와 동일한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12명의 사도들은 곳곳에서 한 분 예수님을 대리하여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 가운데 예수가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권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사도들은 복음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지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도들이 자신의 임무와 능력을 오직 말씀의 예수의 말씀의 근거에 실행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하고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재산이나 명성이나 인정이나 감사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명예를 인간이 강탈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꾼인 사도는 양식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는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일꾼들이 함께 머물며 활동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를 곳곳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제자들의 활동은 평화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정에 가면 제일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진실하게 이 기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평화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들은 매우 분명하게 급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개와 믿음을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거절되었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 말씀이 배척받는다면 배척하는 자들도 함께 배척받게 될 것이다. 보네폰 그렇게 이해하면서 배척한 자들에게 전했던 평화가 전한 자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집주인을 바알세바리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는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염려한다. 예수는 사도들이 갖추어야 할 제자의 덕목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다. 그러나
뱀과 비둘기, 지혜와 순결을 대비시킨 이 문장은 매우 역설적인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 사이에 숨겨지는 경계선은 과연 뭘까? 보네포는 이 질문이 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만을 생각하고 질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만 인간은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일 따름인 것입니다. 증인과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입니다. 성령이 친히 그들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증언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됩니다. 재림에 대한 예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예수의 재림은 우리의 죽음보다 더 확실합니다. 대표적인 본배적인 표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적 예수를 닮아가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신다,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런 적 시작. 그런 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두려워할 것은 인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간은 짧고 영혼은 길다.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다. 보네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십자가로 통해 해석해 나가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용하시는 칼이다. 이 칼은 불화를 가져온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세상과의 불화를 낳기 마련이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신 예수가 세상에 증오와 미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잃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 미움을 받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영접하는 자는 너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영원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행한 모든 봉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가는 길, 그들이 받은 고난은 자신의 상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보네포가 이야기하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제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에 대해서 신앙 덕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맡은 2장인데 2장의 총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제자직. 제자직이 말하자면 교회론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앞선 질문,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앞선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을 하니 하겠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포는 2장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제자직을 전개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일이 없는 우리도 첫 제자들과 같이 그분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 그럴 권리가 있는가? 예수는 당시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 누구이기에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도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가? 그러나 보네포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질문이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서의 증언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은 교회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네파가 중시하는 바는 누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제자들이 자신의 소명을 인식한 것도 예수와의 시조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말씀을 듣는 일 사이에 선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남이냐 말씀을 듣는 것이냐.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과 계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름이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신학 질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말씀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비로소 선포되는 것인가? 전자를 따른다면 예수와의 만남이 구원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요 후자에 따른다면 복음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가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이 둘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만남과 말씀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여기 세례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바울의 신학에 근거해서 세례에 대해서 보네퍼가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바울에게 제자직의 개념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자직이란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공감 복음서와 바울은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며 서로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바울의 세례론을 근거로 제자직을 신학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례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며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의 소유가 되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 죽음까지도 요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그 어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워집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미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 안에서 매일 죽는 것입니다. 우리 김재진 교수님도 아까 강조해서 말씀하시지만 보네포의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매일 죽는다. 이게 바로 제자직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죄인인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죽어야 한다. 죄가 죽은 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예식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초대한 십자가의 사김은 그들을 의롭게 하는 선물로서 죄로서는 죽음이요 죄의 용서라고 보네포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셋째,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이 머무는 집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의 마음 안으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는 여전히 분명하게 인식될 뿐만 아니라 친근한 사귐을 통해 더 분명하게 더 확고하게 인식된다. 그렇게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넷째, 세례는 공적으로 가시적인 공동체인 말하자면 가시적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로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예수의 말씀에 가시적으로 순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세례와 그 선물은 이례적인 것으로 세례를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이 반복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한 번 죽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하고 나는 매일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례적인 죽음의 결과를 언제나 회상하며 이를 반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째, 유아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유아 세례도 반복할 수 없는 이례적인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도 성인 세례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에 따라 믿음을 회상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유아 세례의 시행에 대한 오래된 신학적 문제를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뭐 유아 세례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 몸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해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네포는 먼저 바울의 신학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신학적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와 육체적 사귐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보네포의 책에서 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사귐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육체, 몸의 사귐이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의 선물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용납하심을 얻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먼저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이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분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신을 드리는 대신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보네포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태초의 창조의 중보자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온 인류와 더불어 용납되었다. 예수가 취한 몸은 죄를 범한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으로 병고를 직접 감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새로운 인류, 죄송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첫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타락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습니다. 결코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그분과의 육체적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귐이란 말, 한 몸이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성례전을 통해 예수와 육체적 사귐을 나눕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예식인 것이고 성만찬이란 그의 몸과의 사귐을 유지해 주는 예식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인 교회의 형태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굉장히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네포는 교회를 사회적 제도보다는 몸을 가진 인격, 곧 완전히 독특한 인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학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도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보네포는 그 입장에 대한 입장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인간,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창조된 새로운 인간입니다. 그런즉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을 입는 상징적인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몸의 주인이십니다. 지상의 교회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늘이나 지상에 동일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네포는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개진하지 않습니다. 뭐 다음 장이 보이는 교회인데 다음에 오실 교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 교회도 하나이며 그 가운데 서로 많은 지체들이 사귐을 나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의 통일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사귐을 갖는 자가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저는 걸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고난의 은혜다. 이는 영광이요 명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얻게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끝없이 이 말을 반복합니다. 날마다 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를 위한 대리적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분을 채워가도록 남겨두셨습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해서 채워갈 수밖에 없는,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은 결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으로 보네포가 이러한 삶을 직접 실천하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에 관한 일반적인 해설을 마친 후에 이제 흥미로운 성서 주석을 하나 보네포가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보네포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 약속과 성전이신 예수님 몸의 성전이신데 성전이신 예수의 몸의 상관성을 성서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 하에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여러 번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번 파괴되었으며 결코 다윗에게 주신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보네폰의 이와 같은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이 아님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성전이신 예수의 몸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가. 하나님께 다윗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나의 집을 짓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보네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는 지상의 성전인 자신의 몸도 파괴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영원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의 성전이기에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과 새 인류에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바로 그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육체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까지가 제가 맡은 부분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제자직의 윤리적인 문제. 제자직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개혁교회 신앙의 그 역사적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의 산상설교와 바울의 신학에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가 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을 소소히 지시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웃사랑과 고통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대리적 행동이 이에 징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한 번의 결단과 행동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제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도네포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적의 신앙은 아직 많은 신학적인, 특별히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때 혁명신학자들이 제자적을 근거로 해서 정치적인 혁명이나 폭력의 정당성을 신학적으로 논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적의 신학은 곧 혁명의 신학이다. 폭력성을 정당화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폭력과 대응폭력이 판치는 현대 세계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직이 주는 신학적이며 윤리적 함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좋은 신학적인 말씀이라고 할지, 가치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오늘 우리 사회의 삶 속에서 오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좀 더 이야기 드린다면 좀 논의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린 다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지었던 십자가와 동일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직을 순종하며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곧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보면 뭐 세상 과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걱정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그 문해포는 그 어쨌든 뭐 세상 과제 히틀러가 어떤 권세 조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사실 뭐 보네포가 로마 13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아니고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사실은 모든 권력에 말하자면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런 하나의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권력이 한다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인 것이죠. 우리가 모든 정치적 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제 커다란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아야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지키기로 결정했으면 빨간불에는 서야 되고 파란불에는 가야 합니다.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 물론이지만 세상에서 만든 법도 말하자면 우리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죠. 만약에 그 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에 근거한 법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지키고 또 법을 지키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은 기본주의자입니다. 네, 7 쪽이에요. 네, 네, 오늘 발점을 7 쪽이요? 네. 네. 7 쪽, 네. 두 번째 단락에. 네. 그리스도와 모든 하나님을
받는 자들이 받는데,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받은 은혜이다. 이는 영광이요, 영예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받게 될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 책을 집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안경, 죄송합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아, 제가 아까 이제 여기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모뭇모뭇했던 것은,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은혜구나. 그런데 어떤 은혜냐면, 고난받을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고통과 아픔을 당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픔을 당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복을 받고, 뭐 축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보네프는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는데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참 눈물나게 아픈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본문 저희 텍스트 270페이지에 보면은 특히 마지막 줄에 그의 주부터 그가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그의 몸 안에서 우리가 범죄한 유체가 응답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외부 자신의 몸에 모든 질병과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계속해서 몸 아니면 유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게 그냥 다 같은 어떤 바디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프레시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 몸은 또 과연 어떠한 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제가 여기 굉장히 헷갈려서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부분이 계속 읽으면서 좀 이해가 좀 확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조직신학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그래서 조직신학이 이제 싫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몸, 뭐 육체 다 모두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저도 보네포를 읽으면서 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육체에 대한 참여, 육체에 대한 동참, 육체를 통한 뭐 세례 뭐 이런 걸 육체란 말을 많이 강조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보네포의 신학이 고난의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보네포가 이야기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정말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이제 피를 흘리며 고난을 당했던 그 육체인 것이고 바로 그 육체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통해서 어떤 가연적인 육체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고통을 당했고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그와 같은 육체,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오늘날 그 교회가 어디든 간에 고통과 고통을 당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통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의 신앙적인 징표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네프가 이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범죄한 육체가 이제 용납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범죄한 육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바디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겠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겠죠. 바디를 통해서,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바디와 영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